마지막 테스트도 똑같이 5분 정도 비행을 할 것 같은데 역시 마지막 테스트도 20C 배터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. 보나마나 5분 정도 약간 안 되게 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앞에 결과들만 봐도 그렇죠. 조준기 켰고. 자, 그럼 40초쯤에 시동을 걸어야죠. 지금 걸 걸 그랬나? 40초에 시동을 걸고 45초에 이륙하겠습니다. 네, 45초쯤에 이륙을 했고요. 정확하게는 이륙된 시점이 한 47초 정도 되는데 뭐 45초나 47초나 도긴 다가오지 마 임마. 자, 이거 혹시 영상 보시는 분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얘가 제자리에 그만큼 오래 멈춰있지 못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계속 맞추어주고 있는 건데 이거 지면 효과 받는 건가 이 정도 높이에서? 왠지 자꾸 의자 위에만 가면 더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? 네. 자, 1분 경과했고요. 아직 알람이나 진동은 오지 않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한 2분쯤에 알람이나 진동이 오겠죠. 아마 그럴 겁니다. 사실 드론의 그 조종 기술을 연습을 하는 건 이런 그 소형 토이 드론이나 시마 X5 정도의 토이 드론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왜냐면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조종기에서 손을 딱 떼는 순간 얘는 제가 의도하지는 않은 방향으로 마구마구 흘러갈 거예요. 네. 이게 물론 트림을 조정을 하면 좀 낫겠지만 아까랑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? 어라? 이건 뭘까요? 조준기의 진동이나 알람이 오지는 않았는데 얘가 갑자기 뻑뻑뻑뻑뻑 거렸습니다. 설명서 한번 보긴 봐야 되겠다. 왜 뻑뻑뻑뻑뻑뻑 거렸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. 이제 진동이 오네요. 삐삐 소리가 나고요. 아까 빠빠빠빠빠 왜 그린거지? 너무 오래 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? 모터 과연? 에이 설마 그런거 알람이 오려고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. 3분이 경과했습니다. 알람은 아까보다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은데 빠빠빠빠빠 걸렸기 때문에 그건 또 알 수가 없죠. 뭔지 알 수가 없어요. 4분 경과 아니구나. 조금 후에 4분 경과. 네, 4분 경과. 이제 한 1분을 채 못 버틸 것 같긴 한데 거의 5분 약간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. 네, 5분이 좀 안 되는
자, 의자 위에 사람 쪽 움직이지 말고. 네, 역시 5분을 거의 약 5분? 5분? 조금 안 되게 네, 그렇게 비행을 합니다.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네, 이상 있어도 시동 걸리고 비행은 합니다만 이렇게 배터리를 쓰면 결코 이 녀석에게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착륙시키겠습니다. 안 돼! 착륙! 네, 이렇게 총 4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배틀 드론 300mAh 20시든 15시든 네, 비행시간은 거의 똑같다. 5분을 꽉 채우지는 못한다. 네, 그게 결론입니다. 그럼 전 내일 이 아이를 가지고 학교 학생들과 배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, 여러분.